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요새 도르미 채널에 책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 바로 내 통장 구제하기 프로젝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과 함께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돈 공부가 나다운 삶의 필수 요소인 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제적인 독립이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자립을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돈 공부를 함으로써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자유도 얻고 나와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원하는 삶을 실현해갈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채널에서는 처음 얘기하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경제의 경자도 배우지 못한 사회초년생이고요. 돈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생 때까지도 경제관념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 부정적인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이후로 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경제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경제책을 읽으면서 돈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도 생초보이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나가고 싶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회초년생, 프리랜서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이 돈 공부를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내 통장 구제하기 프로젝트라는 책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돈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차근차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볼게요. 이삭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전재산 30만원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제 달성하셨다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후에도 여전히 만화를 그리시면서 여행지나 섬 같은 곳에서도 지내시면서 디지털 노마드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삭 작가님께서도 미니멀리스트라고 하시네요.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다음은 이 책의 특징을 소개해 드릴게요. 성취 노트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우리 도르미 채널이 또 기록 채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냥 넘어가듯이 하면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이 성취 노트가 함께 있어서 자연스럽게 실행을 하고 나에 대한 이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잘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특징은 초보자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앞쪽을 보시면 부담스럽지 않은 만화가 처음에 나오고 그 뒤에 본문으로 이어져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책이고요.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초보자를 위해서 구성하신 게 느껴졌어요. 저 같은 초보자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제가 가장 좋았던 특징인데요. 바로 차가운 돈 공부가 아니라 우리 따뜻한 인생에 대한 공부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내가 해왔던 공부들은 돈을 많이 버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공부였던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된 것들을 이 책으로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한 경제서적이라기보다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인문학, 수필, 자기계발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책에서 작가님께서 꾸준히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돈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이라는 목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파트 1, 2, 3,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는 방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목표를 달성하다 라는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나의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액을 설정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를 진행하면서 이 성취 노트를 함께 써갈 수 있거든요. 책 진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고 이 뒤쪽에는 다이어리처럼 쓸 수도 있고요. 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이어리까지 들어있습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가 파트 1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 다양한 도구들도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기간별 목표 정하기, 인생 밸런스 그래프 등등 다양한 도구를 설명해주시고 이 수입 늘리기 부분에서는 우리 같은 프리랜서 분들께서 어떻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소개해주십니다. 파트 3에서는요.
경제에 대한 기초 지식, 금융상품 공부 순서, 그리고 주의할 점 등등 다양한 기초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요. 파트 4 부분에서는 금융투자 이외의 부분에서 더 슬기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팁을 설명을 해주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먼저 경험한 작가님의 이야기와 수단이 아닌 목적에 집중하자는 다양한 인생에 대한 통찰을 나눠주십니다. 가장 먼저 21페이지에 남이 준비해준 지도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 나의 지도는 내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은 딱딱한 경제서적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문장에서 그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먼저 이해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182쪽에 세계가 이어져 있는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지는 수없이 많다. 그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법과 도덕, 사회적 윤리 또는 나 스스로의 신념을 꺾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지들도 많이 존재한다. 탐욕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공동체에,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저는 경제서적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너무 감동했어요. 뭐 철학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있어서 돈 공부를 시작한 초보들에게 많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책만 읽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 성취 노트에 보시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짜기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50년 뒤의 목표부터 오늘의 목표까지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써봤는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미리 사진은 찍어놨는데요. 이 성취노트 안에 이 서식을 제가 미리 찍어넣고 태블릿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서 나오듯이 목표를 짤 때는 꿈, 목표, 전략, 계획, 행동 순으로 짜야지 꿈과 행동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50년 뒤 목표부터 오늘의 목표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노트로 작성을 해서 제가 카톡에 적어놨거든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 가장 부러운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50년 뒤의 목표가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한국의 미를 알리는 거네요.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잠깐만. 50년 뒤면 제가 70대네요. 한국의 미를 알린다. 외국어 유창. 몇 개 국어를 해볼까요? 3개 국어 가능. 저는 영어랑 일본어, 한국어 하겠습니다.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비성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비성수기에는 여행을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살면 진짜 멋있겠네요. 30년 뒤면 50대. 50대에도 이러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그래서 10년 뒤면 경제적 자유 달성. 일하지 않아도 300만원씩 들어오는 좋겠네요.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또 봉사나 기부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돈을 안정적으로 번다. 월350 갑시다. 350. 오, 3년 뒤? 350? 400. 400 가자. 제 꿈일 뿐이니까요. 운동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싶습니다. 수영. 자유형 마스터. 아니, 수영이 이렇게 어려운 운동인지 몰랐습니다. 오늘의 목표. 영상 편집. PDF 파일. 다 됐습니다. 네, 저는 한국의 미를 알리고 여행을 떠나며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영상 편집을 하고 PDF 파일 제작을 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써보시면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많이 달라요. 이 성취 노트 보면서 꼭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기간별 목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뭐 목표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책을 읽으시면서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이렇게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 내 통장 구제하기 프로젝트 책과 함께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처음 프롤로그에 나오는 단순한 돈 공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한 공부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통장 구제하기 프로젝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일 잘하죠?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공부를 하면서 원하는 삶에 한 발 한 발 함께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콘텐츠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그러면 안녕!